생애 끝자리로 알아보는 크리스마스 연애운에 대해 살펴봤습니다. 요거는 멀리 갈 필요 없습니다. 가까이 있는 자리에서 조금 썸을 타고 있는 관계라든지 그런 관계들이 있으시면은 연말에 크리스마스 날 데이트를 도전해봐도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 사료가 됩니다. 안녕하세요. 하늘TV의 의정부 하늘도령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도령님. 이제 크리스마스가 얼마 남지가 않았어요. 그쵸, 이제 한 2, 3주 정도 남았네요. 네. 네. 이번 연도는 어떻게 또 솔로 크리스마스? 네, 뭐 저희 실령님들과 함께 해피 투게더 크리스마스입니다. 네. 네, 그래서 이제 준비를 해봤어요. 네. 이 생일로 알아보는 크리스마스 연애운. 생일로? 네. 생일로 알아본다는 게 뭐 어떻게 알아봐 달라는 거죠? 생일 끝자리로 네.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. 끝자리로 알아보는 이제 술이 그렇게 연애운을 점칠 수가 있죠. 그럼 이번에는 그러면은 끝자리가 1에서 5로 끝나는 분들에 대해서 크리스마스 연애운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하늘 도령이 매주 화, 수, 목 등 8시 반부터 11시까지 라이브 방송 소통하고 있습니다. 유튜브판 무엇이든 물어보살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. 제발. 자, 가장 먼저 끝자리가 1로 끝나시는 분들 있죠. 1로 끝나신 분들은 좀 이제 뭐 연애운이라 좀 말하기가 좀 어려운 게 내 주변에 옆자리가 있으신 분들은 크리스마스까지 계속 잘 유지가 될 거고 없으신 분들은 또 없는 형태로 가는 형태예요. 그래서 1로 끝나시는 분들은 내년을 좀 기약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사료가 됩니다. 그리고 2로 끝나시는 분들 있죠? 끝자리가 2로 끝나시는 분들은 새로운 귀인의 수가 많이 들어오게 되는 타이밍입니다. 요거는 이제 내가 알고 있던 자리에서 새롭게 좀 이렇게 연애운이 진행이 되는 운기가 들어와 있거든요. 요거는 멀리 갈 필요 없습니다. 가까이 있는 자리에서 조금 썸을 타고 있는 관계라든지 그런 관계들이 있으시면은 연말에 크리스마스 날 이렇게 한번 데이트를 도전해봐도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 사료가 됩니다. 그리고 세 번째로 말씀드릴 숫자는 끝자리가 3으로 끝나시는 분들 있죠. 3으로 끝나시는 분들은 조금 이제 내 연애운보다는 남의 연애운을 잘 챙겨줄 가능성이 많아요. 중개장 역할을 하는 그런 운기가 들어와 있거든요. 그러니까 이때는 내가 주변에 뭐 A라는 친구, B라는 친구 솔로 있으시면은 딱 소개를 해주다. 그러면은 이게 잘 되면요. 나도 같이 덕을 봐요. 나도 소개받았으니까 너도 해줄게. 그러니까 내가 먼저 도움을 줘야 되는 운기다라고 이야기하시니까 주변에 이렇게 매칭할 수 있는 커플도 있는지 좀 잘 찾아보셨으면 합니다. 네 번째로 말씀드릴 끝자리가 4로 끝나시는 분들 있죠? 4로 끝나시는 분들은 연말에 너무 바빠요. 그래서 이거를 아마 혼자 좀 본인의 일에 좀 집중하면서 보낼 확률이 좀 크지 않을까라고 사료가 됩니다. 좀 미래를 위한 투자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올해는 좀 이렇게 넘어가시는 게 현명한 선택이 아닐까라고 사료가 되고요. 마지막으로 5로 끝나시는 분들 있죠. 5로 끝나시는 분들은 이때는 혼자는 보내지 않습니다. 혼자는 보내지 않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내 인연의 운이라든지 정신적으로 사귀는 사람 그런 관계는 아니에요. 그냥 좀 썸을 타는 관계 또는 뭐 조금 포장을 관리하는 형태 그런 형태로 간다라고 이야기하시니까 그래서 끝자리가 5로 끝나시는 분들은 그래도 좀 무탈히 좀 지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는 하늘 도령에게 큰 힘이 됩니다.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. 제발. 자, 오늘은 생일 끝자리로 알아보는 크리스마스 연애운에 대해 살펴봤습니다. 끝자리 지금 숫자는요, 제가 편의상 양력으로 알기 쉽게 변환을 했으니까 내 양력 끝자리가 1에서 5에 해당된다 하시는 분들은 한번 재미로 한번 보시고 아무튼 우리 연말에 크리스마스 날 친구분들과 가족분들과 지인분들과 연인분들과 좋은 시간 다들 잘 보내시기를 기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